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민감하게 짝이 없는 질병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처방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형 통신사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인데요. 전국 80%의 병의원이 가입한 이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전송되고 있는 것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자신들의 양심을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경현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드는 처방전. 이 처방전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진료 날짜, 병원, 질병과 약 이름, 복용량 등이 적혀 있습니다. 환자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질병 분류 기호가 있거든요. 그럼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냐고, 어떤 약을 썼는지를 보면서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 등의 의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병원에서 약국으로 가는 처방전 정보가 몽땅 전달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가 끝나자 처방전이 나옵니다. 처방전 아래쪽에 SK텔레콤 전자처방전이란 글귀가 보입니다. 그 옆에는 정체 모를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번호일까? 어떤 번호인가요? 그러면서도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처방전이 이게 의료 주민번호 피싱으로 인해서 이미 개인정보를 다 도용이 되고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의원을 찾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야? 그거 처방 이렇게 뜨는데요. 나온지 본인도 몰라요. 우리가 알아봐야겠네. 그리고 이거 없애버려야겠네. 또 다른 의원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처방전 받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건 모르는데. 그건 뭐죠? 모르는데. 동의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니, 몰랐으니까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 동의를 구할 일도 없었던 거죠. 환자가 뭐 어떤 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또 뭐 제 3자가 알게 되면은 그 환자의 그 질병에 대한 뭐 비밀도 좀 알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발행하는 처방전이 SK텔레콤으로 흘러가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무심코 동의했을 순 있다고 해명합니다. 동의하시면 여기 체크하세요, 여기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네네네 하고 체크를 하지. 그걸 다 사실 일일이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거 사인했지 않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환자의 정보가 SK텔레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의사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질병 정보에 관한 그 보관 의무가 의사한테 있고 그거 잘못되면 벌칙 규정까지 있고 아무리 그 의사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SK텔레콤에서 이 처방전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자차트 업체들에게는 SK전자처방전 모듈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로그램을 삭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방전은 병원과 약국만 공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SK텔레콤이 시작한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가 SK텔레콤 서버를 경유해 약국으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매일 수십만 건의 환자 정보가 SK텔레콤 서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전국의 병의원은 3만여 곳. 이 가운데 80% 정도가 이 전자처방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행 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약국들도 건당 30원가량을 내고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환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뭐 의료보험 소속 그런 거와 원장님에 대한 양력과 그다음에 약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찍으면 이것만. 저는 이거 쓰는 게 좀 많이 편해요. 편하지 아무래도. 돈 내고 쓰시는 거예요? 돈 내고 쓰지. 건당 얼마씩. 30원 정도 얼마씩 내고 쓰지. 전자처방전 사업 수익은 SK텔레콤과 전자차트 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측은 서버로 전송된 정보는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타는 즉시 삭제되고 환자가 약을 타가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환자 정보를 저장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뉴스타파에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네. 그 필드나 뭐 DB나 이런 게 쭉 보시고 소중하는 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전혀 그 쌓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함께 확인 취재를 하겠다고 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이 조금 규정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SK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자신들이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자처방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암호화된 처방전을 다시 푸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병원에서 처방전이 암호화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약국으로 갈 때는 다시 이게 풀어져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킹이나 데이터 복제 위험이 존재하죠. 그 믿음의 차원으로 내려가면은 보안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건복지부는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이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이거 네. 그때 예, 제가 이거를 설해자사는 아니어서 보건의료 전과가 그걸 담당 의료법 해석을 담당하시는 데라서 그쪽에서 네. 모르신다고 하면 저쪽도 복지부 쪽에서는 답을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 의료정보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국내 최대 통신재벌에 넘어가고 있지만 과연 SK 말대로 정말 삭제되고 있는 것인지는 SK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